전국승려대회 추진위원회가 재가자의 종단 운영 참여 확대, 사찰 재정의 투명화와 공영화 등을 골자로 하는 조계종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추진위는 오는 23일 승려대회를 열어 개혁안을 결의할 예정이었지만 기상 등의 이유로 오는 26일로 연기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전국승려대회 추진위원회가 오는 23일 오후 1시 조계사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승려대회를 26일 오후 2시로 연기했습니다. 제19호 태풍 솔릭이 23일 서울 인근을 지날 것이란 기상예보에 따라 일정을 변경했다고 추진위는 밝혔습니다. 앞서 추진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조계종의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개혁안은 재가자의 종단 운영 참여 확대, 사찰 재정의 투명화와 공영화, 총무원장 선거 직선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습니다. 먼저 승가와 재가가 참여하는 종단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재가자도 종단과 사찰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더불어 재정 투명화와 공영화를 통해 교육과 주거, 의복, 의료 등 출가에서 다비까지 승려들의 안정적 수행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시켰습니다. 재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종단 갈등과 과잉 정치를 해소하고 본연의 승가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하여 재정의 투명화와 공영화를 추진한다. 또 종단 주요 사안에 대해 종도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투표나 대중공사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데 힘쓰기로 했습니다. 종원 종법을 무력화하려는 세력에 대해 종도들이 직접 탄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총무원장 직선제 도입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추진위는 직접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대표자는 민주적 정당성이 훼손되고 안정적인 종단 운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종도 81%가 지지하는 총무원장 직선제 도입을 통해 종단 대표자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 종도들에 의해 검증된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회복한다. 직선제의 구체적 추진 방법은 종단개혁위원회에서 대중의 공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TN 뉴스 이석구입니다.